오케이, 안녕하세요. 무슨 말 하셨습니다. 항상 위에 서치를 하다 보면요, 너무 밝아가지고 이상하게 뭐 생기더라고요. 그렇죠? 야, 여러분들 또 LED 장착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. 요거로도 장착했고요. 요거 되게 이쁘게 했는데, 요거를 지금 나사를 조였는데도 흔들흔들거려요. 그러니까 요게 흔들거리는 게 아니고 마운트가 흔들거려요. 나중에 메탈을 바꾸면 좋겠는데, 일단 앞쪽은 메탈 했거든요. 이렇게 요거를 일단 메탈 옵션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쫙 했습니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. 서버도 앞쪽으로 했고요. 휴옥도 굉장히 잘 움직이죠. 휴옥도 보시면. 휴옥도 되게 잘 움직이죠. 오, 좋은데요? 가리가리. 자, 가는 것도 잘 갈 겁니다. 자, 가고. 자, 제가 뒤로 후진하시고. 이거요? 이거 좀 서비스를 드린 거니까 이건 밟을까요? 이거. 이건 밟을까요? 그럼. 자, 갑시다. 자. 오, 와, 그렇죠. 요 정도만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, 여러분들? 자, 서버도 나쁘지 않습니다. 앞쪽으로, 자, 앞쪽으로. 그리고 여기를 살짝 커팅한 거 아시죠? 네, 범퍼 앞쪽이니까 닿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살짝 이제 벗겨볼게요. 자,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행성은 뭐 말할 두말 나위 없죠. 바디를 이렇게 자석으로 쫙 했고요. 앞쪽도 자석으로 했습니다. 어떤 부분이 좀 멋있냐면요. 이 부분이 좀 멋있어요, 이 부분이요. 굉장히 멋있습니다. 자, 배터리는 8800으로 했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주행 가능할 것 같고요. 근데 팬도 일반 팬이 아니라 좀 고급 팬으로 했습니다. 바꾸고요. 그 다음에 남는 잭은요, 나중에 뭐 여러가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. 여기다가 보시면 뭐 서치 뭐 다른 거 달 수도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윈치 같은 것도 달 수가 있겠습니다. 윈치 자리에다 나중에 윈치도 한번 해보시고요. 제일 중요한 건 타이어랑 휴옥이랑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요 바 굉장히 멋있어요. 플라스틱이 아니라 메탈이기 때문에 아주 멋진 내용과 그리고 배터리 삐삐가 울릴 때까지는 이제 중요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꽂아가지고요. 삐삐 꽂으면은 이제 소리가 없으면 얘가 이제 딱 빼놓고 바로 충전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출고할 거니까 바로 뺄게요. 자, 이렇게 바디를 자 착각 그리고 오 자석이 착 붙죠. 착 붙는 그런 자석이 되겠습니다. 자, 한 번 더 이렇게 듣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좋죠. 자, 이런 식으로 올라올게요. 자 이쪽으로 할까요? 이렇게 짜잔. 자, 좋습니다. 자, 오늘은 얼짱각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. 위로 올리면은 토크, 밑에 올리면 스피드, 그다음 락을 풀고 락을 잠그는 거. 락을 잠근 상태에서는 스피드로 하시면 안 좋고요. 이렇게 속도를 줄이시면 좋고요. 만약 일반 공도 중이다 그러면 내리시고 제끼시면은 디프가 풀리기도 하니까 굉장히 좋죠. 자, 휠디 새로 나온 휠인데요. 휠도 구매할 수 있게끔 여기 오른쪽에다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워낙 뭐 유명한 차니까요. 차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. 네, 타이어가 새로 나왔으니까요. 2.2인치 메탈 된 거 한번 구매 한번 해보세요. 오케이, 출발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로 자, 후진 천천히 앞으로 갈 때는 여기 잡아주고 오케이 잡아주는 제품 바로 TRX4였습니다 오케이, 레드도 있으니까요. 레드도 있고 건메탈도 있는데 남자는 건메탈이죠. 레드도 이뻐요. 자, 추가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예스 yes, 짜잔.